자기 일어났어요. 정류장 간 집이라고. 이제 뭐 한성 장모님이 계셨죠? 예. 예, 뭐 아, 그 그 양반은 자유 발언이시니까. 좀 다혈질이야. 네. 아니, 그런데 네. 그동안 저 초창기에는 우리 저 팬앤 마이크에서 이 부정선거 의혹에 관해서 뭐 관심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가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토론 방송도 지난번에 뭐 아주 저 관심 있게 보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토론을 주장을 하시던데, 이건 토론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걸 뭐로 해결될 문제라고? 아니, 지금 도둑놈이 도둑질 하다가, 그 도둑의 증거들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증거를 가지고 도둑놈을 잡아야지. 거기서 뭐 누가 잘했니 잘못했니 이거 토론으로 따져서 결론이 나겠습니까? 가령 이번 선거에 전자개 표기로 사용했는데, 그게 과연 우리 공명선거를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사용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또 이번 부정선거의 핵심이 사전투표인데, 그것도 이틀씩이나 해서 5일 후에 개표하는 그 과정에 문제점이 없느냐, 그런 거를 토론하는 건 충분히 가능해요. 앞으로 그런 걸좀 해주세요. 팬앤 마이크가 주축이 돼가지고. 그러나 이거는 도둑의 현장들을 우리가 적발한 그 물증들이 지금 뭐 아시잖아요. 산처럼 쌓여가고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 가지고 무슨 토론을 합니까? 그리고 뭐 논평하시는 거 좋아요. 그럼 뭐 그동안에 우리 저정 대표님, 진짜 우리 보수의 가치를 위해서 좋은 글도 많이 쓰시고 좋은 논평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이해를 할수 없어요. 저도 뭐 20년 언론인 생활을 했지만은, 지금 좌파 매체들이 뭐 오마이나 뭐 한겨레나 경향이나 이런 것들은, 그건 뭐 우리 그 애국 보수 쪽에서는 뭐라고 하든 관심이 없으니까 뭐라고 떠들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보수 매체가, 특히 정규재 대표가 그렇게 앞장서서 결론을 내고 이렇게, 이거 뭐 전쟁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지금 우리뿐만 뭐그 길거리에 나와서 하는 사람 미쳐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항문을 했다는 분들이 전부 다그 통계적인 수치를 가지고 이 대한민국 선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뭐잘 아시잖아요. 하다못해 저이 사전투표 본투표 이 참관인이 중국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개표 참관이라 했다. 예, 이 사람들이 직접 자기가 양심 선언을 한다고 하고 양심 선언까지 하고 이런 게그 유튜브에 도는데, 또 하다못해 뭐 유튜브도 그래도 명문 유튜브들이 그런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그래도 우리 국정 대표님은 계속 언론인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보수 바로서 참 믿을 만하다고 믿고 있었는데, 이런 거를 전부 다 말살시킨다 그러면 이게 언론인으로서 사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투표하셨습니까? 투표하실 때 어떠셨어요? 투표. 대통령 선거 투표하셨나요? 아, 그때 어떤 투표용지 가지셨어요? 10점이 잘안 네. 그 다음에 이 4.15 총선 때는 투표하실 때에 어떠셨습니까? 관심이 있어서 하셨나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셨나요? 왜? 6.19 부정선거부터 6.13 최고 부정선거라고 한 개념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국민들이 많은 의혹을 제기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15 총선에 그 밀려왔던 제 노트북에 2만 명이 있어요. 부정선거를 밝혀야 된다. 있다라고 한 분들의 증거가. 그래서 저는 제가 2017년 5월 9일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 투표용지 저는 편지지정으로 받아서 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리고 정부에서 편지지정은 없다. 여백용이다라고 말한 거에 대해서 제가 아 이건 가짜다. 그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부정선거에 올인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사 구충에서 그때 당시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나 이거 부정선거라고 제일 먼저 선포한 사람이 저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때가 정말 어마어마한 해외로부터 전화가 어마어마하게 왔습니다. 그 밤을 꼴딱 세울 정도로 현장에서 제가 체험하고 느꼈고 받고 받았고 또 투표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봐줬네. 선관위에 갔더니 투표용지가 우체국에 보관되어 있다. 그래서 보자 하니까 거기서 딱 녹음을 하더라고요. 지나간 얘기지만 지금 4.15 총선의 불신과 의혹이 우리가 단정하는 것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온 증인이고 증거고 또 우리가 이번 4월 15일에 우리 딸과 함께 1박 2일을 꼬박 세웠어요. 투표장관이 개표장관이 그 다음날 10시까지 한순단장 양천구 개표소에서 밤을 세우면서 눈으로 확인하고 찍고 보았습니다. 양천구? 네. 양천구의 부정선거가 크게 터졌죠. 근데 제가 왜 여쭤보느냐 이 언론인들이나 애국운동하는 사람들이요 투표 안 하더라고. 투표를 안 해. 피곤하니까 투표하는 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확신이 없어.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셨느냐. 하셨다면은 분명한 걸 알거든요. 몰라요. 물어보면 자신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니다. 불법 선거다. 이것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뭐 이거 갖고 토론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증거가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아, 정지 선생님이 네. 불법 선거다 그러면 목 잘라줘야 안 되죠. 이걸 밝혀야 된다. 그렇게라도 하셔야지. 아니, 된다. 소문에 들은 됩니까? 소문에 또는 아니 그 말씀대로 아니 소문 아니고요. 저는 예. 이때까지 나왔다는 증거와 논리와 그 어떤 숫자로도 이번 선거가 어떤 기획자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조작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자는 근거가 네. 뭡니까? 그 네, 말씀을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증거라고 하는 것들 잘 보고 중에 계시죠? 증거라고 하는 것들 중에 단 하나도 네. 예를 들어서 관리 부실 저는 아마 아시겠습니다만은 저는 사전 선거를 옛날부터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던 사람입니다. 네. 사전선거가 안 된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온 것은 선거 조작 때문에 사전선거가 안 된다고 한 게 아니고 사전선거로부터 본선거까지 날짜 차이가 일주일 가까이 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람 생각이 또 바뀔 수 있고 일주일 전하고 현재 시점하고 사이에 정보 수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고민정의 선거법 위반은 본선거 하루 전에 발표됐거든요. 그러면 일주일 전에 고민정이를 찍었던 사람은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야, 고민정이 선거법 위반인데 내가 고민정을 찍어서는 안 되었는데 그래서 선거 본선거하고 사전선거는 일주일 가까이 차이가 있으므로 정보의 부동가가 있다. 그래서 사전선거는 해서는 안 된다. 첫째, 표값이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둘째, 사전선거는 전국선거구에서 교차선거까지 관외 사전투표라는 제도까지 있어서 도저히 관리가 안 된다. 그 관리를 제대로 지금 일반 국민들이 요구하는 식으로 제대로 그 선거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요. 시설도 따로 해야 되고 그 관찰 요원도 둬야 되고 엄청나게 들어서 그 사전선거는 관리가 안 되므로 사전선거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네, 그거는 네, 그거는 나중에 선거관리위원회나 네. 이 정책 저 입안자들하고 토론하십시오. 그건 뭐 100% 네. 동의합니다. 근데 이번 사안과는 좀 거리가 있는 얘기고 자 이제 제가 한 말씀 좀 드릴게요. 손 선생 마무리 아까 말씀하신 것에 그럼 답변하십시오. 거기에서 한 가지 그때 제가 옛날 지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원래 2017년 17년 소위 보궐 대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대선 때 투표 용지 한 장짜리가 있고 두 장짜리가 있다는 얘기는 첫째 날 좌익 진영에서 먼저 논란을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둘째 날이 되면서 김호준이가 자기들 좌익들끼리 보는 방송 이런 데 나와
나와서 총력을 벌여서 투표지가 한 장짜리인지 두 장짜리인지를 확인해야 하고 선동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에서 문제 제기한 게 아닙니다. 원래 좌익들이 한 줄도 있고 네. 두 줄도 있으니까 확인을 해라 이렇게. 한 줄도 있고 여백용도 있다. 네. 네. 그 말씀이죠. 그런데 그거는 두 줄짜리 이번에는 두 줄짜리로 나갑니다 하고 선관위에 있으면 발표까지 하고 시제품까지 다 공개가 되었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장군이 재인대 와서 묻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오케이 그런가요? 그럼 한 장짜리가 이번에 있고 두 장짜리 두 줄짜리도 있었다는 거지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한 장군님 그러면 한 장군이 선거관리위원으로 말하자면 문재인 편에 서서 앉아 있는데 누가 들어왔다. 저 사람이 한 장짜리 문재인을 찍을지 홍준표를 찍을지 혹시 얼굴 딱 보면 압니까? 그래서 필요하면 한 장짜리를 주고 또 딱 보고 아 저건 문재인이 아니에요. 찍으니까 두 장짜리를 주고 아닙니다. 이렇게 했나요? 그게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 장군이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벌떡 일어나서 정규재는 간첩이라고 큰 소리로 이제, 얘기하고 갔어요. 예, 제가 답변드릴게요. 예. 그 부분을 그렇게 물으신다면 예. 제가 저한테 그때 당시 물렸다면은 저는 상대를 엄청 건 정규재 선생님께서 무시하는 무시한 발언이셨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 정도로 이 좌파 정권들이 무지하고 무식하게 선거를 안 치르죠. 예. 모든 생년월일을 조사해서 연령별로 직업별로 이것을 뭉개도 될 사람들을 선택적으로 해서 이 투표지가 나갔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해요. 증거가 다 물어보면은 편지지형으로 받은 분들이 보통 다 민첩이에요. 연세들이 많고 저도 그때는 민첩 막 모르는 사람이죠. 그런 대상으로 많이 살펴보고 제가 증인이고 또 그 다음에 저 한 사람이 아니고 자유한국당사 9층의 김성기라는 유튜버와 어마어마하게 쏟아진 해외로부터 나는 이러한 편지지 했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그 증거라는 게 다 주관적 착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규재 씨 그래서. 당신은 가짜라는 것밖에 그러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무슨 착각입니까 착각이? 그게 정규재 증인이 사진 얘기 한번 들어 내가 지금 착각입니까? 그래서. 그때 잠깐만요. 그때 당시 그 투표 관리관들이 하는 말이 저한테 예. 착시입니다. 똑같은 말이. 착시. 예. 제가 착시 걸릴 나이입니까? 그거는요. 착각이다. 그거를 개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을. 왜 그러냐면 그래서 욕먹는 거예요? 한 줄짜리가 노인들에게 불리해요. 그래서 여백이 한 줄이 아니고요. 한 줄. 여백령 편지지형입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한 줄 돼 있는 거는 노인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그거예요. 당연히 불리하죠. 네. 그래서 네. 두 줄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두 줄로 바꾼다고 발표까지 다 난 겁니다. 아 그래서 바꿨다는 걸 누구한테 들은 겁니까? 그 이후에 중앙선거가 있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 거 없었다. 어이가 없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 편지지형에 또 두 줄짜리 그 투표용지를 부정을 했어요. 그런 거 사용한 적이 없다고. 착시다. 지금 방금 정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워딩입니다. 그거는 유권자의 착시다. 투표 안 하신 분입니다. 제가 합리적으로 추정했죠. 투표하신 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 또 확신이 이번, 없어. 이번에 네. 자 이번에 결론 내고 갑시다. 여기서 뭐 아니에요. 아니 여기서 뭐 할 거예요? 아닙니다. 저 그냥 가세요. 가시고 그 저희들이 그 지금 저 조작이다 아니다 하는 분들 사이에 또 2차 토론회를 할 거거든요. 2차 토론회는 우리가 안에서 안 하고 아예 저 큰 강당을 빌려서 할 거예요. 토론은 왜요? 그러니까 증거가 전혀 넘치는데 뭐 그것 때문에 토론합니까 지금? 제가 보고 하나 좀 이거는 법정이 아니라 법정에서 판결을 했지. 아니 가시죠. 왜 해서 토론을 해요? 말씀하시게 좀 가만히 계세요. 아니 법정에서 특검을 할 때 전자제 표기를 만들어서 납품한 사람이 나 특검할 때 나 세워줘라. 내가
증인으로 내 얘기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특검을 하면서 특검을 하게 하면서 그 전자개표기를 만들어 납품한 사람을 그 특검의 증인으로 세우도록 해주세요. 이분이 하시는 그런 권한이 없고 권한이 있나요? 뭐 능력 있는 분도 아니고 권한이 능력이 자, 없으면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 그건 제가 하는 것은 아닌데요. 예. 아, 그건 내가 아니지만 그, 언론에선 떠들 수 있잖아. 그 내가 전자개표기를 만들었다. 근데 그게 통신 기능도 있고 얼마든지 소위 K값을 넣어서 조작할 수 있다고 주장하신 그분은 일찌감치 전자개표 납품업자에서 제외되신 분입니다. 아니요.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서 납품을 했다고 했잖아요. 납품업자는 제외될 수밖에 없지요. 만들어서 납품을 했는데 네, 비밀을 다 아니까 제외시키는 거지. 시행 과정에서 오류가 많이 나가지고 제외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우리 정 선생님은 예. 좌파들의 대변인이야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런 소리 듣는 겁니다. 아이고. 자, 여기 우리 개념자 방송국에 20년 맡기신 분입니다. 언론인으로서 말씀드렸고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아니 다른 얘기 해봐요. 아니 제가 마지막으로 아, 여기 말씀하시죠. 제가 저, 이거는 절대 토론으로 끝장을 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 저 부정선거 400개 이상을 적발한 리베인 교수도 자기는 통계적으로 그렇게 부정선거를 의심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이거는 개표 수개표를 해서 검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토론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토론은 그 만약에 정 대표님이 계속 토론을 주장하고 한다면은 그건 물타기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번 부정선거 시간만 끌고 물타기 하는 겁니다. 토론도 안 하시면서 재판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아니 왜 토론을 하려고 해요? 토론이 증거가 다 나왔는데 재판 결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재판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재판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재판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증거를 가지고 수사를 해야지. 정 선생님 젊은 눈을 두려워하셔야 돼. 우리 젊은 시각으로 네가 물어봐. 제가 정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언론에서 발표한 내용 언론에서 선관위의 해명을 들어준 내용, 선관위에서 발표한 내용을 적극 신뢰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선관위의 그 말은 신뢰를 하면서 그것이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국민의 말은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왜? 맞아요. 선관위의 주장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아니, 국민의 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어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저 그걸 굉장히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아 그럼 주장을 하는 국민이 아니에요? 어떤 국민이고 어떤 국민이 있죠. 자, 어떤 네. 국민도 있는 거죠. 들어보세요. 젊은이 자 그러면 선생님의 말씀은 이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유권자 즉 국민은 순수한 국민이 아니라 특정 사상을 갖고 있어서 이 사상이 이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에요. 부정선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국민은 우리가 특정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투표를 하고 개표 참관인으로 하는 과정에 있어서 촬영을 했고 그것에 있어서 전문가가 분석된 과정에 있어서 이건 부정선거라고 의심이 된다. 나는 이거를 봤을 때 내 생각에 부정선거다라고 얘기하는 국민이 유권자가 부정선거라고 의심이 되기 때문에 이걸 부정선거라고 단정 짓는 게 아니라 의심이 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특검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선관위에서 해명을 한다고 해도 제가 선관위께 어떤 질의를 했을 때 얘기를 저는 개표 참관위로서 참관했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봤는데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개표장에서 당일 투표함이었는데 투표지 봉인지가 분명히 훼손됐다가 다시 붙인 투표함이었어요. 제가 이의를 제기했고 이의 제기한 후에 살짝 건들보니까 이거는 봉인을 하려고 붙였다라기에는 너무나 헐렁하게 금방 떨어질 것 같이 붙어있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관위 직원을 불렀어요. 선관위 직원은 제가 기억하기로 양천구 선관위에서 이 보관돼 있던 사전투표함들을 개표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실어 나르는 걸 도와줬던 단발머리의 선관위 여성이었습니다. 그 여성이 말하기를 개표 전에 시연을 했던 투표함이었다라고 저한테 증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저는 처음 개표 참관을 했고 그 당시에 제 주장에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옆에 아무도 없었고 전부 다 선관위가 개표장에서 시연을 했던 투표함입니다 라고 하니까 에 시연했던 투표함입니다 투표함입니다 라고 동조를 하는 사람들 주변에 많았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라고 어쩔 수 없이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전자개표기에서 그 결과물을 기다리는 다른 여러 당의 개표 참관인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제 방송에 나와있습니다. 이 개표장에서 개표를 시작하기 전에 개표 시연을 했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런 걸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만약에 누가? 개표 참관인이 없다는. 개표 참관인 제가 지지하는 당이나 그런 당이 아니라 거기 모여있던 다른 정당이었어요. 다른 정당의 참관인이 제가 물어봤어요. 개표 시연을 했느냐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만약에 개표장에서 개표 시연을 했다면 모든 선관위 다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고 시작을 했어야 정당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선관위가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일부의 선관위만 보는 상태에서 개표 시연을 했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럼 이거는 선관위가 올바른 증언과 해명을 한다고 우린 국민은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선관위가 국민이 제시하는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 상황은 모두 끝난 것이다? 어느 구죠? 양천구요? 네, 양천구입니다. 양천구 선거관리위원회 전화를 해서 네. 개표 참관인들이 참관하는 시연을 했는지 네. 선거관리위원들만 모여서 시연을 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거는 전화해서 물어보면 네, 금방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금방 알 수 있고 그거는 금방 알 수 있는 거를 개표 사무원만 참관해서 이 개표함을 여러 번을 시연을 했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주장이고 한번 물어보시라. 물어보면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적이다. 공무원은 다 문재인의 지시를 받을 거다고 생각하면 곤란하죠. 네, 아니, 저희가 그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니면 말이다 옳다고 봅니까? 예? 물어봐서 그네들이 답변하는 말이 다 옳다고 믿으십니까? 100% 옳은 거죠. 그럼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세요? 의심이 가고 그 사람들이 대답하는 거 정규재 주필님께서 정규재 주필님께서 선관위의 주장이 옳다 그르다라고 네.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판단 안 한다니까요. 근데 방금 말씀하시기를 선관위에서 얘기하는 게 옳은 것도 있을 아니지. 수 있고 그런 것도 물어보면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금방 알 수 있는 문제다 이건. 알 수 있는 문제인데 근데 그걸 안 물어보고 혼자 추리를 해서 혼자 추리를 하면 안 되죠. 혼자 추리가 아니고요. 전화해서 물어보면 물어볼 만큼 다 물어봐도 돼요? 잠깐만, 정규재 선생님.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선생님도 말씀하신 목사님. 지금 문재인 정권이 정당 합법적인 정권입니까? 예, 선거를 거치기 때문에 일단은 합법적인 정권입니다. 아, 그러면 탄핵이라는 과정의 불법성에 대해서 제가 늘 주장해요. 아,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예. 탄핵이 합법입니까? 박근혜 탄핵은 굉장히 많은 불법이 저질렀죠. 그 불법을 어떻게 바로 세워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법이. 글쎄요. 불법을 바로 세우는 것은 굉장히 길고 복잡한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길에 나가서 못 건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아, 정규재 네. 선생님께서 60만 명을 갖고 있는 분이. 글쎄요. 그러니까 늘 네. 노력을 하고 있죠. 은퇴도 못 하고. 야, 자, 잠깐만. 네? 불법에 물러나지도 못하고. 불법이 합법이라고 하는 게. 자, 그게 문제죠. 네, 오부 대통령 문재인 정권이 합법. 잠깐만, 그 보궐선거라고 하셨잖아. 보궐선거 기간 지금 지났지요. 아니 글쎄요. 그런 논쟁을 제기하지 마세요. 어린 논쟁이 중요하죠. 제가 말한다고 해서 그게 법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선생님의 대답을 회피하고 이게 아니고 이 논평 논객으로서 팬인데 마이크가 문을 열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영업하기 위해서 있습니까? 예,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자, 그럼 진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 박근혜 대통령은 영업하기 엄청난 위해서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네. 지금은 영업하는데 다 꼬여 계세요. 영업하는 개들이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몇몇이라고 부정선거를 떠드는 애들이 보수에 아주 순진한 분들을 갖고 놀고 있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정규재 씨의 실체입니다. 실체, 시각이 아니라 잘못된 시각.
저는 고수를 능멸한 시간, 아주 진실을 능멸하는 시간, 여기 온 모든 사람을 애들이, 무시하는 시간. 예, 애들이 우리는 분별할 줄 아는데 다른 의식하는 그것을 분별할 줄 모른다. 그런 거네요. 동의할 수 있어요. 네. 아, 그럼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런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철석같이 믿는 애들 중에 이번에 나온 고발자, 그것은 우리가 저희는 그 방송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저희 눈으로 보고 지금 태어난 사실을 가지고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거고 미련한 사람이 아니고 눈으로 보고 체험한 증인. 그럼 이번 선거에 네. 눈으로 보고 체험한 것 중에 네. 선거 조작의 증거를 제기 하나라도 얘기해 보세요. 증거 조작 말씀드릴게요. 증거 조작 불법. 증거 관리의 부실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 예. 조작의 증거를 한 개라도 얘기해 보세요. 잠깐만요. 관리부 실리는 거 말고 뚜껑이 뭐 잘 열리더라. 지금 그 종이 안 발라도 뚜껑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어서 뭐 열려요.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저 관리부실 문제. 자, 그런 것은 관리부실이랍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은 관리부실이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아니다.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죠. 예를 들어서 사전선거가 반드시 조작되었다. 사전선거가 조작되었다. 대구에서도 사전선거는 민주당이 일단 자, 그러면 유권자보다 투표율이 더 많이 나온 것처럼 하시죠. 자세히 모르는데 어떻게 단언을 해요? 투표자보다 저기 유권자 투표율이 지금 더 그게 이제 증거입니까? 그게 제가 증거이고 드릴게요. 예. 네, 답해보세요. 예. 네. 유권자보다 투표율이 많은 거는 투표수가 더 많아. 네. 예. 관외 사전선거들이 2중 3중으로 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잘하세요? 아니 그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아, 그래서 제가 책을 집에 갖다 놓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교통이 좋고 이런 데는 다른 동네 있는 사람들이 시내 나와서 찍잖아요. 네? 시내 나와서 찍잖아요. 옛날에는 내가 시내 종로에 나와서 찍는데 내가 사는 데는 양천구다. 그러면 그게 양천구 투표로 갔는데 자, 지금은 이 종로에서 합산이 됩니다. 자 잠깐만 그 제도가 바뀐 거예요. 그건 너무나 심플한 조갑재 선생님 또 얘기 잠깐만 저 선거 공직선거법을 지키면서 선거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어기면서 해도 이게 합법적인 선거입니까? 제가 두 가지 얘기하려고 그 그거 아니에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대한민국 지금 문재인 정권 지금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그거는 지금 선거 조작 논쟁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관계가 있어요. 불법 선거 정권 하에서 또 선거가 치러지는 것 자체도 불법이죠. 불법 합법 여부는 굉장히 논란이 있는데 어떻든 선거를 통해서 구성된 정부입니다. 선거 자체가 부정선거인데요. 그거를 그러니까 네. 그거를 인정하시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갑재 선생님이 질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 왜 투표하셨어요? 네? 그럼 이번에 4.15는 왜 투표하셨어요? 왜 투표했느냐고 그렇게 물을 게 아니고 아니 지금 네. 내게 그런 문제를 물으시잖아요. 아니 문재인이 불법 정부인데 문재인은 불법 정권인데 네. 불법 정권이 하는 일은 다 불법이다 이러면 네. 4.15 총선도 불법이잖아요. 제가 그걸 여쭤보는 이유가 있는 것이 4.15 총선이 합법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정권은 합법이냐고 반문한 거예요. 그 합법 불법하고 선거 조작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문제. 자 선거 조작은 4.15 선거가 선거 획정 기간을 넘겼습니까? 지켰습니까? 공직선거법을 지키면서 해야 됩니까? 불법으로 해도 됩니까?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네. 이제 우리가 국회, 우리가 이제 국회. 여기서 논의를 할 게 아니에요. 국회가 제일 중요하고. 네, 그렇죠. 국회가 그 게임을 뛰는 선수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게임을 뛰는 선수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선관위로 통보가 되면 날짜가 네. 그 법을 공직선거법 왜 만듭니까? 공직선거법의 선거 획정이 123개월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제가 수도 없이 떠들었어요. 아, 중앙선관위에서 제가 수도 없이 떠드는 거 듣고 아시는 거예요. 대한민국 언론 중에 그것 떠드는 거 좀 봐. 나는 정규조 선생님 방송 잘 안 들어요. 고맙습니다. 듣고 한 게 아니고 예, 예. 제가 공부를 제가 그걸 했어. 떠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알려져서 알고 계신 겁니다. 너무 교만하시네 예, 진짜로. 예. 분명히 들으세요. 저만 자 그리고 두 번째. 아니 또 증거 하나 좀. 아니 가면서 네. 자 우리 정규재 대표님이 자연이라면 내가 증거 수도 없이 제출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정 대표님은 지금 언론사의 대표잖아요. 아니 기자들 많잖아. 정말 차고도 넘칩니다. 어? 아니 자, 왜 기자들한테 정규제 TV 후원의 그, 모든 분 다 요청받아요. 수많은 다 저 소문이 속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불법 선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디 마음껏 얘기를 하는데 니네 그거 한번 취재해봐라. 도대체 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부정선거라고 그러는지. 예. 언론사 대표이기 때문에 예, 열심히 하세요. 예, 열심히 어? 그래서 열심히 하고 그런 증거들을 예. 좀 취재 분석하고 하는 역할을 예. 좀 하시라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때까지는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심지어는 지금 돌아다니는 영상 중에 가짜 영상도 있습니다. 물론 있겠죠. 가짜 있으니까. 그 가짜 우리가 찍은 거 가지고 오자. 여기 거짓말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그런 걸 분별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에요. 저는 이 이번에 이 노기를 네? 놀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아, 국민이 분노하는 게 놀이랍니다. 좌익들이 네. 좌익들이 만들어서 보수를 갖고 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요. 김어준이 같은 바보들이 그 선거 조작론을 만들어서 지금 그 한영수라는 놈은 이름까지 한성천으로 바꿔서 다니고 있잖아요. 제가 그 친구를 적발해서 문제를 삼고 나서 지금 싹 도망가고 사라졌습니다. 한성천이는. 한성천이는 원래 한성천이 번잡하라고 제가 우리 무대에도 못 오겠어요. 한성천이 죽은 저 민경욱 있잖아요. 한성천이. 네. 한성천이는 원래 이름이 한영수입니다. 원래 이름이. 저도 그 사람 가짜로 알고 감방에 있습니다. 감방에 살다 나온 놈입니다. 네. 뭐 가지고 감방 살았냐. 박근혜는 가짜 대통령이다 하는 지금 얘기한 그 모든 자료들. 예를 들어 K값이 어떻고 무슨 어떤 그 단말기에서 개수기에서 어떻게 칩이 붙어가지고 그것을 1.5로 계산해가지고 이리 뿌리고 저리 뿌리고 분류기 함이 어떻고 하고 거짓 하던 애예요. 전문적으로 거짓을 하던 애입니다. 전문적으로 거짓을 한 놈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놈이 지금 와서 이제 초장에 초기에 선거관리위원회 노조 지금 있지도 않은 노조위원장이라고 옛날에는 있었죠. 만들라고 그랬죠. 그 노조위원장이라고 거짓말을 하다가 감옥까지 갔거든요. 김필은이라는 애하고 김필은은 국정원 과장 출신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걔들이 만든 저 장난 예를 들어서 묶음표 왜 이렇게 빳빳한 새로운 용지가 한꺼번에 묶어서 나왔나요? 왜 이게 저 붙어서 예? 종이가 이렇게 붙어서 떡이 되어서 나왔느냐. 지금 제기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제가 제기했던 문제입니다. 그거는 이미 그때 책이 나와 있어요. 그 책이 지금은 절판되어 없을 뿐입니다. 그때 그 책이 제가 그 미리부터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처음 나와서 강원에서 떠들 때부터 저 자식이 왜 또 나왔나 그랬습니다. 근데 김어준이 같은 애들이 더 플랜 같은 것을 돈을 걷어서 만들어서 허접한 그걸 만들어 놓고 돈 묶고 튀었다는 얘기도 있죠. 지금 나는 누가 또 돈을 억수로 모았다는데 그놈 또 돈 묶고 튈 겁니다. 두고 보세요. 자, 선생님. 그런데 김어준이 같은 애들이 또 한성천이 같은 애들이 박근혜는 가짜다고 주장할 때 조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주장은 이미 다 아실 테니까 제 주장은 편의 마이크 안 보신다 그러니까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 걔들이 놀란 건 뭐냐. 박근혜 대통령 때 투표율, 50대의 투표율이 62.5%로 떨어졌습니다. 걔들은 왜 열을 받았느냐면 이 촬영하는데 욕을 해서 미안한데요. 이 보수 이 개새끼들이 50년에 투표율 62.5%, 6.25로 찍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좌익 진영이 뒤집어졌던 거예요. 50년에 50대 투표율이 62.5인데 50년에 6.25를 아니 지금 왜 박근혜 대통령 선거가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 지금 희한하네.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주장하던 애들이 지금 또 그 주장을 보수해 와서 왜 합니까 사람들이 왜 합니까 똑같다고. 왜 한다고 보시냐고 네? 왜 그 사람들이 왜 합니까
글쎄 보수를 괴멸시킬 목적이 있 그때나 그때나 그래서 사안이 같으면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똑같은 거 가지고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거를 모르시니까 지금 뭘 예를 들어서 몰라요. 모르기는 그렇게 정 누구라고 거짓말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번에 이 소동이 누가요? 그 다음에 내 서명지가 그 바뀌었다고 주장했던 저희들이 네. 증인이라고 개표 증관이네. 시작은 제가 어떻게 됐든 아니 근데 CCTV에 그 성관이 네. 직원들이 임의로 서명 그 봉인제 사인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들어보시죠. 들어보. 그래서 민주당은 어떻게 했느냐면요. 민주당은 김우준이가 하도 선거 구중을 떠들고 다녔기 때문에 이래 갖고는 안 된다. 그 전부터 떠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왜? 이렇게 가면 좌파 지지자들이 선거 투표소에 안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김우준이 같은 놈들이 하도 선거 조작이라고 떠들어대니까 이렇게 가면 다음 선거에는 좌파를 지지하는 투표자들이 투표장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래 가지고 안 되겠다고 김호준이를 불러다 혼을 내고 박주민이가 중심이 돼 가지고 민주당의 전 지역구에 선거관리위원들 불러 가지고 투표 조작은 없었고 투표 관리는 이렇게 되는 것하고 그것도 선거법에 또 안 걸리도록 전국적으로 강연회를 자기들끼리 다 하고 그래서 단속을 시키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 한 명이라도 야 선거 그 하면 뭐 하나 조작되는데 나는 생각을 안 하도록 만들려고 민주당에서 그렇게 노력을 기울인 결과예요. 지금 쟤들이 먹고 있는 저게. 근데 지금 와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 야 사법부를 믿을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를 어떻게 믿냐 지난번에도 해보니까 대법원 가서 바로 기각돼 버리더라.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남는 방법을 하나밖에 없어요. 남는 방법은 정권을 바꾸는 거 외는 방법. 정권을 어떻게 바꾸냐? 폭력 시위를 하는 방법 외는 길이 없죠. 그럼 선거를 왜 합니까? 선거를 할 방법이 없죠. 한국당도 통합당도 미쳐가지고 이중대로 못 믿는 거를 제가 선관에 가서 선관에 가면 정의 구현이라고 써붙였어요. 크게. 그렇죠? 예, 또 예, 우리 그 공명선거라고 또 써붙이고 그 족자로 그래서 제가 그 선관위 직원들한테 물었습니다. 여기가 국가 지위를 받는 데냐 아니면 여기가 이 독립단체냐 그러니까 걔네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선관위가 뭐라 그러겠어요? 선관위 직원이 네, 독립단체라고. 네, 독립단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독립단체라는 얘기 때문에 그러면 독립단체인데 못해요. 대답을 못해요.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더니 예. 대답을 못하더니 사실 그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어려운 예. 견해를 하면 안 돼요. 독립단체인데 왜 어렵습니까? 독립단체가 왜 독립단체예요? 아닙니다. 그거는요. 정부 조직 원리상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인데 그렇게 생각... 잠깐만 계세요. 여기 마지막으로 하는 질문이 그 독립단체가 아니죠. 아이고, 잠깐만. 지금 그 선거 구리에서 이제 터져가지고 네. 그것을 법원에다가 인용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판사가 와가지고 네. 이제 그 투표함이랑 그게 쓴 기기랑 그것을 이제 그 법원으로 옮기는 과정에 이제 그것까지 저희가 이제 쫙 대표로서 같이 참관하고 이렇게 네. 이제 하는데 시민들이 오고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이 왔으면 봐라. 지금 이제 가져간다. 열고 보여줘야 되잖아요. 딱 한 명하고 자기네들 경기 선관위 관계자 경기도에서 나오고 구리에서 나오고 있고 시민 우리 이제 한 명 가고 그리고 그 미국에서 온 그 전문가 컴퓨터 전문가 그분 있죠. 그분하고 같이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처음 이제 본 거야. 그 네. 안에 선관위 사무실에 있는 것을 사진 다 찍고 그 안에 딱 열어보니까 딱 생각했던 대로 그 안에 다 장치가 다 돼 있는 거야. 이게 그걸 다 갖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다 그것까지도 다 인용을 해달라고 네. 그랬더니 그걸 그 기계는 기각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헛껍데기 투표 끝난 거 투표함하고 투표 그 기기 사용하는 포대 뭐 이런 거 하고. 그 헬스장에서 또 터졌던 그 투표가 그 없어져가지고
그거 나중에 민경호 의원이 발표했잖아요. 6장인가? 그 발표한 그 투표의 행남이 한 40개 관에서 온 사전투표 그 함이었어요. 그 헬스장에 갖다 쳐박은 거예요. 저는 그 헬스장에서 헬스까지 온 사람이에요. 제가 그 시대체육관에서 운동. 네. 거기는 진짜 그냥 갖다 쳐박은 거야. 시시기도 높고.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게 없어진 것이 나중에 확인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이제 다 인용이 돼가지고 사실 들어간 건데, 저희가 이제 시청에 그게 어디에 보관이 있는가 관심을 갖고 이제 갔어요. 예, 갔더니 딱 막아버리는 거야, 우리를. 경찰 병력을 통해가지고, 그 방패를 가지고 탁 해가지고 완전히 우리로 무슨 뭐 대무대 막듯이 막 그냥 전투경찰들을 동원시켜가지고 시청 그 입구를 막아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우리 대표로 들어간 사람 한 사람은 들여보내라. 예, 그래가지고 김진희 회장을 내가 추천해가지고 그 사람 한 명 들여보냈어요. 예. 근데도 여기서 이쪽에 유튜브랑 같이 가야 된다고 막 하니까 나중에 이제 거기 열어주고 그럼 그 가까이까지 보내주겠다. 그래, 거기까지 이제 우리가 믿고 들어갔어요. 예.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딱 봤는데 놀랬어요. 우리 시청 건물이 현대식으로 있고 그 옆에 별관을 요 얼마 전에 사이로 전에 개통을 했어요.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국민의 아무리 투표가 끝난 투표함과 투표 기계라고 할지라도 그 투표함과 그 기기들을 갖다가 거기에 보관된 곳이 그 구리 시청 뒤쪽에 파쇄기가 있는 쓰레기장 같은 곳에 CCTV도 없고 거기에서 처박아 놔가지고 거기서 싣고 있는 거야. 네, 이 투표함을. 전 거기에 더 분노가 한 거야. 이게 부정이든 아니든 그걸 떠나서. 예? 거기다가 처박아 놓고 그 CCTV도 없고 사람도 인적도 없는 그곳에. 예. 공간이 그 많고 좋은 시설이 지금 널려 있는데 비행 곳에. 예. 근데 대체 저것을 거기다 처박으라고 명령 내려놓으니 만약에 시장이다. 시장 저거 다시 국민들이 다 불러 시민들이 다 불러내가지고 저는 저거 몰아내버려야 돼요. 아무리 저게 했다지만 국민의 상징이잖아. 주권이고 뭐 투표라는 것은 아무리. 예. 그리고 그것은 보관을 해야 할 의무가 있잖아 법적으로. 예. 네. 근데 거기에서 몇 주간 동안 2주인가? 거기에 처박혔거든요. 예. 그것을 끌어내다가 그래서 저희가 또 의정부에 가가지고 거기에서도 이제 우리 시민 대표가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저희도 또 의정부에 갔어요. 의정부에 가서 법원에 가서 그걸 내리는 과정을 이제 딱 봤어요. 예. 근데 뭐가 하나가 없는 거야. 사전투표 그 행량이 없는 거야. 예. 그래서 왜 그것이 없냐? 우리가 잘못 봤냐? 물어보니까 거기 안 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관계자들한테 전화를 해서 또 물어봤어요. 선관이. 그랬더니 선관이 그 담당자가 하는 소리가 그거 내가 없앴대. 내가 없앴대 그걸. 그 한 40억이 되는 그것을 자기가 없앴대. 그 왜 없앴느냐. 아니 그런 개별사항을 가지고 소소한 게 아니라 이게 소소한 게 아니라 저희는 현장 속에서 직접 그것을 같이 몸 부딪힌 사람이 아니 그런 사항을 일일이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거야.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을 주질 않는 거야. 답을 주지 않고 우리를 우리 경찰을 데려다가 협박을 하고 좀 저기하고 하면 경찰 갖다 막 자꾸 찍어 눌러가지고 김진희 같은 경우 막 그 저 흑인 못지않게 미국 흑인 못지않게 막 갖다 경찰들이 유란자들이잖아요. 여자들 그 특공대들 제가 그 여기 거기 있었어요. 막 찍어 눌러가지고 숨을 못 쉬게 그냥 막 해가지고 여자를 갖다 동안 저기하고 그래가지고 그 2중과 3중과 병원에 입원했었거든요. 예. 네. 네. 근데 이러한 거에 대해서 당신들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고 우리가 이의를 제기한 거에 대해서 답을 해주면 끝나는 거야. 예. 그걸 까면 되잖아. 제가 정 교수님 조그만 민원을 넣어도 경찰 5분 기동대가 옵니다. 그걸 가지고 뭐 부정선거 다니는. 예. 그런데 이것은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예. 시민의 주권을 행사한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공무원이나 공무원의 일반적인 관행이나 또는 태도나 또는 이 선거 관리의 일반적인 관리 수준 문제는 제가 그동안에도 수도 없이 지적하고요. 관료주의하고 싸우는 게 제 임무 중에 하나일 정도로 저는 늘 걱정되고 살펴보죠. 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선거가 조직적으로 조작되었다는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언제든지 그래 해왔어. 네. 아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계 부분에 우리가 그 기계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성관이 있는 거거든요. 예. 기계를 오픈해라. 그 기계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드릴게요.
그 많은 분들이 중앙선관위원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데 몰라요. 지시받는 대로 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 중앙선관위에 이상한 문재인이 똘마니가 캠프에 있던 사람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정폭이 되는 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구 국회의원을 정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당락을 결정하지 않고요. 지금 통신칩이 있다 없다, 통신칩 지금 사진을 찍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 찍은 것을 보고 무슨 그걸 판독하고 이게 통신칩이 어느 기능을 가진 거다고 판독할 능력이 없으니까 일단 찍었다고 보고 전문가들이 보면 알죠. 근데 통신칩이 갖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계안부에서 함을 열어서 이제 그 분류를 쭉 해가지고 개수를 하거든요. 개수를 해서 그게 개표 성향표가 나오면 그거를 그 양쪽 진영에서 앉아가지고 특히나 치열한 진영일수록 박 터지죠. 무효표 한 표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진철 선배님이면 예를 들어서 뭐 누구 편이고 문재인 편이고 거꾸로 아닙니다. 제가 문재인 편이고 무슨 일이 그 참관인 중에 한 분이 예를 들어 송중표 편이다 이거. 박 터지게 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장의 용지에 한명 없더라고요. 아니 개편은. 그러니까 내는 뭐 사람이 없어요. 그걸 보는 사람이.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 차이가 많이 나거나 이런 경우고 막 비등비등해지면 박 터지거든요. 그래서 합니다. 그래서 서명을 다 하고 그 서명지된 거를 모아 가지고 그 해당 지역구 선거관리위원장, 그 지역법원 판사, 지역법원장이 와가지고 그 개표 상황표를 모아온 거를 보고 저 당선자를 발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으로 이게 무슨 뭐 표가 이렇게 저렇게 갈려서 중앙으로 칩을 달고 날아가서 중앙에서 무슨 뭐 TV에 나와서 몇 표다 지금 뭐 누가 유력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정 선생님. 현장에서 제가 딱 네 개만 여쭤보고 저는 마무리하고 선생님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정빌저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4.15 이 총선은 가장 정상적이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선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거기다 가장이라는 말을 붙이면 안 되죠. 그냥 가장 빼고 그럼 총선 합법이다. 정상적으로 치러졌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당락을 예를 들어서 결정지을 정도로 조직적인 조작이 있었다고 보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조작이 없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 중에 좌파들이 이렇게 한다 했는데 김호준이 저는 약간 하면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주관적인 그러면 왜 그들이 지금에 와서 이렇게 부정선거를 보수들이 바보로 취급을 하는 건데 이렇게 보면 우리도 자체가 다 바보로 보이는 건데 왜 그들이 무슨 의도적으로 이렇게 합니까? 한다고 보십니까? 첫째, 굉장히 재밌고요. 걔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요? 걔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번에 나와 증언한다고 나왔던 여러 애들 중에 아주 순진해 보이는 어떤 애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대포폰을 들고 다녀요. 새파랗게 젊은 놈이 왜 대포폰을 들고 다닙니까? 자, 그럼 그래서 저는 의심하기 시작했는데 야, 이 애들이 이상하다. 왜 이런 애들이 나왔지 갑자기? 그 한영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름까지 한상천이로 바꿔가지고 다니고. 잠깐만. 그럼 왜 그 사람들 재미있는 일을 왜 만들었을까요? 왜? 선거를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아마 왜 이런 걸 재미롭게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보수가 이 선거 조작에 지금 빠져있는 동안에는 보수 재건 운동도 올스톱이고 그죠? 보수 재건 운동도 올스톱. 지금 무슨 뭐 어떤 일이 일어나건 지금 보수의 여러 선생님들 같은 분들이 별거 관심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오로지 선거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제일 중요하니까. 자, 그러면 다니면서 지금도 그러시잖아요. 자. 멀쩡한 정규제가 열심히 지금도 멀쩡한 정규제 지금도 열심히 정말 뭐 모든 걸 다 바쳐서 하고 있는 정규제를 멀쩡히 오셔가지고 오로지 선거 조작에 가담 안 한다고 무슨 니는 위장이 우파고 무슨 뭐 좌익의 앞잡이고 이런 식으로
잠깐만. 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니에요. 아까 적어놓은 거. 정기재 선생님께서 이번 선거에 관해서만 비판하는 거야. 다른 건 얘기를 안 해요. 정기 선생님께서 진실을 또 지금 호도하고 계신데 우리가 보수파의 부정성을 하지 않는다고 왔어. 그렇게 규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우리를 계속 무시하는 거예요. 오늘 왜 여기 와서 왜 정규제를 정규제로 무슨 위장우파다 뭐 옛날에 그 한 누구 장군이 왔을대로 정규제는 간첩이라고 크게 외치시더니 간첩이는 별로 안 쓰고 제가 그것은 잘 말씀드릴게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이 없습니다. 그거를 자성하셔야 돼요. 왜 내가 보수파로부터 그 사람들의 은혜와 덕으로 그 돈으로 여기까지 크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들로 아닙니다. 누구 돈으로 됐습니까? 저는 제가 여기 넣은 돈이 더 많아요. 아 그러세요? 예. 그럼 60만 저는 그만두면 그만입니다. 오케이. 그럼 60만 예. 혼자들과 상관없이 예. 시청자와 상관없이 내 돈으로 내가 만든 팬핸드 말입니다. 나는 아니죠. 그럼. 많은 분들이 후원금을 주고 자본금을 줬지만 저 개인적인 이득으로 가져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아니죠. 가져갔다 안 했잖아요. 제 개인적인 이득으로 가져간 네. 적이 없고 저도 이 회사에 출자한 돈이 더 많아요. 네 선생님. 그래서 네, 선생님 정규제가 제가 정규제가 무슨 장사에 먹기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말씀... 그리고 저는 지긋지긋해서 정말 여러분 같은 분들이 지긋지긋하고 너무 실망스러워서 우리 같은 사람이 너무 실망스러워서 아예 듣고 떠날라 그럽니다. 이제 머지 않아서 떠날라 그래. 네, 그래서 선거 조작이 만일에 대규모로 당락을 결정지을 정도로 조직적인 선거 조작이 있었다는 게 밝혀지면 제가 그만둔다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자, 잠깐만. 지금 모든 말씀이요. 저 정규 선생님 너무 실망이에요. 너무 우리를 진짜 한마디로 무시하는데 다 보고 계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와서 정규 선생님한테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아, 저거 그러게요. 그것은 저희가 온 것은 60만 구독자를 갖고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아니, 주는 지금 그런 뉘앙스를 얘기하셨죠. 뉘앙스는 주관적인 해석이시고요. 저는 네. 제 입술을 변한 적이 없고요. 그만큼 애정을 가졌던 많은 분들이 실망을 갖기 때문에 위장우파다라고 목소리를 내니 그러면 아니다라는 것을 신뢰를 보여주시면 의무가 있어요. 그러할 그래서 자, 제가 열심히 선거 조작은 네.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오케이.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자,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 보수가 어떻게 하면 빨리 제 길로 자, 돌아오실도록 네. 하는 게 제 네.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보수 때문에. 재건이 뭡니까? 보수가 네. 재건해야 될 사명이 뭡니까? 우리 가서 하게. 보수 재건. 알려주세요. 자유민주주의와 네.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확고히 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방법? 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일반 시민들을 설득해서 우리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가서 설명해서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게 중요하죠. 네, 그럼 그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이러한 재미있는 부정선거 놀이를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오케이. 자, 다음에요. 알겠습니다. 예. 자, 나 시청자분이 판단을. 저는 보수가 자. 이러고 있는 동안에 국민 그 누구도 보수의 1점의 애정도 안 가지게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네. 얼른 김어준이를 끊어냈죠. 김어준이를 끊어내고 당 차원에서 열심히 선거관리위원들까지 초대해서 어떻든 전국을 다니면서 다 강연회를 하고 그렇게 해서 투표율을 끌어올리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속 선거는 조작이고 이 거대한 문재인의 음모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선거 조작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모든 선거관리위원들이 다 저쪽 편이 되어서 그렇게 얘기하면 다음 선거는 하나만 하죠. 아니에요. 지금 말씀을 듣고 야. 보니까 어? 지금 말씀을 듣고 안 하다 싫 거죠? 네. 네. 할 필요 없어요. 아니, 아니. 정 대표님. 그 얘기잖아요.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 네. 네. 민주당이 그렇게 해서 김어준이를 재워가지고 뭐 부정선거를 덮었다. 하고, 예, 강의도 하고 교육을 예. 해서 예. 그런데 그걸 박주민이가 주관해서 열심히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너무 중요한 말씀을 예. 하셨어요. 예. 지금 미래통합당이 이번에 부정선거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놨어요. 그걸 우리 정 대표님이 고치를 하셨구만, 미래통합당을. 네, 네 그런 거 같아요. 똑같은 판인데 지금. 완전 고집불통이야, 독재야, 저 보니까. 아니야, 청 대표야, 보니까. 제가 총사령관이야. 정 대표가 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이 똑같아요, 지금. 아니요, 싱크가, 싱크율 100%야. 자, 미래통합당도 부정선거는 없다.
그러나 네. 사전 투표 제도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 특위를 만들겠다. 지금 그렇게 발표를 하고 이번 다음 주부터 만든단 말이에요. 네. 그 배후가 이제 보니까 맞아. 정규제. 야, 배후가. 우리가 오늘 결실 하나 얻었네. 아니 저를 배후라 그러는 말이 똑같아. 통합당부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아니요. 말이 똑같아. 아니 논리적으로 지금 아주 똑같아. 싱크로 100%. 아니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앞으로 선거 안 하실 거죠? 아니 왜 안 해요? 바른 선거 하려고 이런 거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안 해. 바른 선거. 아. 저는 안 한다고요. 아니 이제 우리가 아니에요. 아니 선거 하나마다 저놈들이 다 차고 앉아서 아니, 결과를 조작할 텐데 이제 고리를 끊자 이거 아닙니까? 네, 반드시 밝힙니다. 그러니까 고리를 끊자 하지 말고 사전 투표 하지 말고 시간이 걸리는 게 무슨 문제예요? 네. 이틀이고 3일이고 5일 미국은 지금 15일째 개표하고 있어요. 15일. 지난번 네. 저 예비선거 하고. 우리가 반드시 밝힙니다. 국정 선생님. 예. 공정하고 어? 객관적으로. 여기까지 갈 겁니다. 개표하는 게 중요하니까 아, 빨리 해가지고 그냥 가짜 조작하는 게 네. 중요합니까?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번에 고리 끊자 이거예요. 좌우고 네. 어? 진영 싸움 하지 말고 예. 맞아요. 이번에 객관적으로 제도가 문제 있으면 제도 개선하고 어? 기계가 문제 있으면 기계 없애버리고 네. 옛날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자. 거기에 우리 정 대표님이 앞장을 쓰세요. 예전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지금 민주당이든 통합당이든 당내 선거는 전자투표를 하는 거 아시죠? 그것도 다 가짜입니다. 알아요. 전자투표 예, 예, 예. 저는 아니, 미래통합당 황교안 당대표 뽑을 때 킨텍스에서 예, 예, 예. 제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조작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조작을 본 게 아니라 그 증거가 어디가 합리적으로 알 수 있느냐. 그 대의원을 황교안 대표 당선될 때 선포하니까 그 앉아있던 모든 대의원이 다 나가더라고. 키 찍어 놨어. 킨텍스가 다 팀자리가 됐어. 자리가 다 나갔어. 사람들이, 자 그다음 예. 그때 뭐 전자 모바일 투표하시잖아요. 황교안 대표는 희생양입니다. 자 그다음 자신도 모르게 된 거야. 그런데 어떻게 자신이 당대표가 될 줄 알고 이 양복 속에서 그 뭡니까 당선 사례 발표를 딱 꺼내더라고. 그래서 어리둥절한 거야. 놀래가지고 제가 눈앞에 찍었어요. 증인이라고요. 그 당시에 다 나가서 아무도 없었어. 그 당시에 통합당에서 있었던 당 원내대 당 대표 선거도 네. 조작이었다. 조작이었을 확률이 높다. 거기도 그런 거죠. 자, 일부러 저 통합당 저 황교안이 저것들을 죽여야 된다고 잠깐만 난리가 났었어요. 자, 잠깐만 지금 선생님. 그거 일어납니다. 예를 제가 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예, 난리가 났었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이명박 MB하고 경찰들이 엄청 질문학교 정리. 예를 들어서 MB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당내 경선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아니 박근혜 대통령 얘기는 왜 자꾸 꺼내요? 꼬시네. MB하고 할 때 맞아요. 자꾸 MB. 그 얘기를 들춰가지고 문재인 얘기만 하세요. 왜 박근혜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 은혜 받은 사람 정지 선생님이에요. 왜 박근혜 대통령 저 인신강금 천배처럼 왜 구명도 안 해요? 100% 맞아 우리 배신자야. 진짜 너무해. 네. 그때 정근재 선생님 믿고 박근혜 대통령이 혼자 인터뷰했잖아요 유튜브에. 그때 왜 박근혜 대통령 지금 합법적으로 구속되어 계십니까? 잘못됐다고 말하시고 그때 스타 된 거 아닙니까? 내 눈으로 봤어 그때. 아니 그거는 인정을 하셔야 돼. 인정하셔야 돼. 그러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1400일이 넘도록 인신 감금 되는 거 합법입니까? 정 대표님하고 잘 된 거냐고요? 저는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만큼 너무 두꺼워 이제 보니까. 그만큼 저는 스타가 보통 사람이 아니고요. 보수 우파의 기대가 컸던 거예요. 박근혜 네. 대통령님까지도. 여러분들은 박근혜 대통령 덕에 정규제가 이름이 알려졌다고 얘기하시는데요. 똑같이 그 안 봤습니까? 정규제 주필이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기로 원치 않는다니까요. 원치 않는 게 아니라 본인이 나는 대단한데 그래서 박근혜 지금 그렇다고 이제 우리 모두 개무시하고 있는 거 지금. 내 이름
대통령님이 유명해진 게 아니라 아니, 나는 원래 유명했는데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덮은 건 아닌데 내가 뭐, 아니, 뭐 내가 원해서 유명해진 건 아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죠. 왜 그렇게 젊은 분이 그렇게 막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갖다 붙이면 안 되죠. 아, 젊은이 눈에도 그렇게 보이시는 본인을 되돌아보세요. 우리 다섯 명이 다 잘못됐고 본인만 다 옳습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를 저희 손 대표님께서 얘기하실 때 왜 주관적으로 생각하냐 하는 바람에 그날부터 얼마나 시달리고 어머나. 모든 언론의 공격을 받아. 아, 그 감수하셔야지 그만한 저 혜택을 다. 지금 정기조 선생님 진짜 너무 실망이네. 저 안 하구나. 그럼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실망이. 저는 지금 이 보수의 참 대국 시민들도 그동안은 참 거리에서 고생하고 3년 동안 그 깃발 들고 고생하시는 게 정말 아무런, 이 말은 정상입니까? 아무런 보람이 정상이라고 하시잖아. 아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밖에서 운동하시는 아무런 보람 없이 지금 보수운동 3년이 완전히 알거지가 된 거 아닙니까? 당은 저렇게 엉망이 되고 가짜들 때문에 그래요. 가짜 유튜버 가짜 태극기 리더자 때문에 네. 세 번 놓친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래서 보수가 지금 완전히 이렇게 일패도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고 이 상처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에 일부 예? 저 애들이 뛰어들어서 또는 일부 유튜브들이 가세를 해가지고 이것을 조직적인 범죄로 만들어 그렇게 매도하지 마세요! 예, 조직적인 범죄로 만들 무슨 조직적인 범죄를 만듭니까? 이거 팩트인데 그래서 나쁜 사람이네 진짜 그래서 그 이 저 누가 조직적인 범죄를 만들어요? 우리가 증인인데 내가 찍고 본 사람인데 그래서 증거를 말씀해 주셔야지 우리 정 대표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쁜 사람이에요. 너무 예의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언론이 대변자야. 그래서 그래서 토론회도 해보고 공개적으로 한번 증거들도 내놓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자, 지난번에도 그 토론회를 했고 막상 토론회를 하면 첫째 누가 안 나오는 줄 아세요? 박영은 안 나옵니다. 아무 얘기나 저질러 놓고 엉터리 얘기를 저질러 놓고 박영아 안 나와요. 제가 이름 찍도 좋아요. 이름 들어가도 좋습니다. 박영아 안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공병호 안 나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안 나오냐? 이거는 토론의 소재가 아니에요. 이걸 토론으로 자꾸 그러니까 물타기야. 물타기 하시려고 그러니까 다 알아. 우리가 다 안다니까. 이건 아니 뭘로 하세요? 아니 주소지를 그래. 까야 뭘 하십니까 그러면? 정 선생님 뭘 하시고 아니라고 상담하시냐고? 유일한 해법은 자 뭘 하시고 아니라고 하시냐고요? 말해봐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 아니 정재 선생님은 뭐가 야법이라고 하시냐 말해보시라고. 지금 예. 지금 보셔요.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 민경욱 의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민경욱 의원 참 할 말은 많습니다만은 민경욱 의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법원에 뭘 제출을 해라, 뭐 사전 검증을 하자 그러면 왜 검증을 하냐, 재판에서 밝히자 이러거든요. 그런데 재판 끝나고 오세요. 이 사람들 승복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승복 안 합니다. 절대로 승복 안 하고 재판을 공정하게 그러니까. 안 하니까 제 승복을 그러니까. 안 하지요. 맞아요. 이미 재판문은 뭔 소용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대변자에 보니까 아니 그러면 노출자는 겁니다. 아, 수사도 안 하는 그럼, 그러니까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 거죠. 진실을 규명해야지. 수사도 안 하는 우리가 이건 토론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고 아, 수사도 안 하는 건 맞아요. 재판 아니고요. 함을 열어서 다시 표를 다시 세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해보지 마. 하자고요, 그러니까 그걸 하자고. 아니, 그건 지금 하게 돼 있죠. 국정조사 특검을 하자고요. 그거 하나라도 하자는 얘기죠. 그러면 정재 선생님이 이거는 분명히 논란이 너무 소지가 있으니까 특검을 해야 된다. 잘못이지. 그게 법이 없는 거지. 예를 들어서 민경국이 같은 친구들은 저는 그래가지고 저 민경국이를
공천 떨어진 거를 제가 다시 붙여놓으려고 저도 무지하게 뛰었습니다. 그래서 민경국이가 어떻든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그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제가 그동안에 팬의 말도 안 보신다 그러니까. 아니, 뭐 그때는 역할을 하셨어. 뭐, 제가 어떻든 이 김용호의 그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공천을 바로잡으려고 정말 열심히 뛰어서 다행히 어떻든 민 의원도 살아났는데 민 의원 진영에서 QR코드 얘기를 또 꺼낸 거예요. 그 제가 아이고 민경욱 씨 안 되겠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QR코드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잖아요. 왜 그게 안 돼요? QR코드는요. 네. 공직선거법상 바코드에 해당이 안 된다고 우리는 보잖아요. 네. 근데 아,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예. 네. 바코드에 해당이 안 된다고 보는 거고. 제2의 바코드로 된다고 나와 있어요. QR코드가. 선거관리위원회는 바코드의 입체형이다. 제2의 바코드나로 규칙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2차원 바코드가 입체형. 2차원 바코드라고 돼. 비켜나가는데 네. 상위법이 네. 있잖아. 네. 상위법이 했는데 네. 문제는 이겁니다. 문제는 뭐냐. 그럼 QR코드에 관련된 논란이 있다. 모든 국회의원이 QR코드를 받아들였거든요. 깽에 뛰는 사람들이. 그게 잘못은 국회의원이 제일 잘못이 개새끼들이야. 여야가 다 받아들여서 한 겁니다. 여야 중에 특히 누구도 받아들였느냐. 민경욱 지도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지가 이 QR코드가 실시되는 선거에서 민경욱 의원처럼 지가 이렇게 표현했으니 미안합니다만은 여기는 뭐 사적인 자리. 아, 민경우 의원을 타켓을 하지 마시고 아니, 왜 그쪽에서 흠집을 내 이상하시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경우 건 꺼내면 안 된다. 예, 지가 QR코드가 들어간 선거에서 국회의원이 되었다. 아, 중요한 거는 이분이 그런 불법성이 있는지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 무식하면 국회의원 한 아, 그러니까 결론은 국회를 해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선관위 왜 웃으세요? 자, 이 QR코드 국회를 해산하면 지금 문재인이가 하고 있죠. 사실상 국회를 이사나 마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죠. 문재인이하고 이제 지금 정비자 선생님 이 우리가 온 까닭은 그래도 정비자 선생님한테 희망과 기대를 걸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논란이 아니, 뭐 간첩이다 뭐 저는 간첩이다 표현 안 했어요. 비장우파다 뭐 아, 비장우파는 맞아. 무슨 좌익의 무슨 조종을 받고 있다 뭐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 분명히 저는 한 거 아니요 저거 나왔더라고. 누가 가져와봐요. 좌익의 조종은 없어요. 자 중요한 것은 아, 네. 위장우파라고는 지금 위장우파 아닌가? 네, 의문을 표한 거지. 정 대표님처럼 위장우파다. 왜 묻지 못하고 왜 의형 못합니까? 뭐 정 대표님 완벽합니까? 내가 오늘 말씀을 드리니까 철벽으로 가슴. 아니 아예 뭐 좌파의 조정도 아니야. 좌파의 나팔수래. 나팔수인가. 인가잖아 인가. 네. 물어보러 온 겁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답변을 하시면 그래요. 예. 내 우리 말이 아니고 예. 우리 같은 천여 명이 들어와서 저는 제 말이 아니고 예. 예. 들어와셔서 예. 들어오셔서 그동안에 펜앤 마이크에서 이 펜앤 마이크 보다가 제가 열받아가지고 짜증나서 다 끊었어요. 열받아도 정규재 열받아도 너무나 옳은 말 안 하시니까 그 열받으셔도 네. 정규재가 이게 간첩인지 그 얘기 안 했어요. 좌판, 저는 좌판지 네. 좌파의 나팔을 쓴지는 인가라고 의심해 볼 수 있죠. 자유에 우리가 상상의 자유가 있고 언론의 자유가 있고 다 있어요. 어이구 좋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은 정 선생님이 그렇게 의심을 받게 된 거에 대해서 자성하시고 반성하셔서 아 이렇게 의심을 내가 의혹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낱낱이 밝히시면 돼요. 이제 그래서 낱낱이 밝히기 위해서 토론회도 하고 하는 겁니다. 지경 토론회 그만하시고 예. 국정조사하라고 미통당에다가 아니, 말씀하세요. 혹시... 거기 처음 지도 보니까 지도자 같아 미통당에 숙주 같아 숙주 정경호라고 있잖아 아니지 언론인은 네. 원래 지도자잖아 나서서 하세요 그러면 뭐. 제가 정재 선생님이 미통당
국정조사하고 특검 해야 된다. 이건 민의가 너무나 뜨고 그 말씀만 하시면 제가 여기 와서 석고대지 할게. 정교모가 제가 석고대지 한다고 그것만 하시면은 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인정을 안 하시면 인정할게. 특검을 한 결과는 인정합니다. 예. 아니 빨리 국정조사하고 그것만 하세요. 그거 아니, 내가 여기 정비자 선생님 아니, 여기 지금 사무실에 내가 촬영을 하고 계시니까 재밌는 걸 제가 많이 드려야 되잖아요. 안 재밌어도 돼요. 우리 재미 필요 없어요. 아마 또 들으시는 여기 구독자도 별로 우리 없어요. 우리 재미를 안 살아요. 맨날 다 나가라 그래. 그래. 싫으면 내 방송 드리면 다 나가라는 사람이 구독자, 저는 뭐 구독자 억수로 넣는데도 몇 군데 있다 그러고 아 그런데 뭐 많이 있죠. 정교모가 정교모 때 몇몇 교수들이 이건 국민의 정당 의혹 제기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게 발표했대요. 예, 국민의 정당 그럼 말이 되죠. 의혹의 제기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또 우리 의혹 제가 얘기하고 또 우리 손옥순 대표님 또 우리를 불본다 이렇게 깔본다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그래서 제가 정교모 교수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밌는 얘기 했으니까요. 얘기하더라도 혹시 화내지 마세요. 네, 네. 말씀하세요. 화낼 말씀하시면 화낼시키고 박수 받을 말씀하시면 박수 드리는 거지. 너들은 교수 아니냐. 중교부터 교수잖아요. 너 가짜 많아. 네? 어, 교수가 학생으로부터 질문을 받을 때 너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니? 학생의 질문을 들으면 그 학생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저절로 그 수준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다. 의혹도 제기하면 할수록 이 수준이 드러난다. 교수들아, 교수들아, 정신 차리라. 의혹도 제기할 게 있고 제기하지 않을 게 있습니다. 지금요. 대단하신 분이네. 지금 이제 보니까. 조작이 있다는 주장이 있고, 조작이 있다는 주장이 있고,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지금 조작론에 가담 안 하는 분이 이병태, 그죠? 이병태, 주한규, 이경전 몇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명이 정교모에서 탈퇴했습니다. 정교모가 그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순간에 이 여섯 분이 탈퇴하셨어요. 지금 유튜브 중에서도 정규재, 조갑재, 김진 여기는 맞아, 그 세 사람이 반대파, 이제 못 파야 지금 반대파입니다. 세 사람 유튜브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문 닫을 날이 두고 보세요. 국민들 그렇게 만만하게 우습게 보는 거 그러니까 천멸이야 천멸. 지금 거기가 천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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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갑제 천멸 김진. 천멸은 중국말입니다.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중국말을 좋아하세요. 중국말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벼락이 쳐서 멸한 걸 보시고 각성하라고 좋은 거는 배워야지요. 왜 모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도 묻는 것도 저희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 정규재 선생님 같은 분이 진실을 말하지 않고 보수대의 아이콘이라고 하면서 좌파의 나팔수 노릇만 하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온 거예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대리님이 왜 그런 말씀을 듣는지. 네. 이 펜앤 마이크의 요즘 구독자가 억수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막 떨어질 겁니다. 저거 네. 보세요. 막 올라가려면 어떡하느냐. 이거 제대로 하실 거 올라가요. 간단해. 국정조사해라. 이 통당 너희들 잘못하고 있어요. 즉각 특위 구성해라. 그 말씀 특검해라. 100만 명 올라가. 그럼. 제가 정규제 펜앤드 마이크 나팔 수 없고 다닐게요. 그것만 하세요. 제가 저까지 저까지 거짓말을 하고 거기에 동참하시는 분이네. 자, 그럼 보신 조정승 의원 보시는 분이 정말이라고. 그럼 우리 다 거짓말이네. 네? 저희는 다 거짓말로 말씀하시네. 나까지면 우리 다 거짓말입니까? 우리 정 자, 대표님은 여쭤볼게. 우리 다 네? 거짓말이냐고요. 소설 쓰시면 소설 쓰시죠. 진짜 대성 노벨상 받으셨어요. 오케이 오케이. 남을 이제 언론이 보기하고 거짓말쟁이 소설 쓰세요. 팩트 근거하지 말고 소설 쓰세요. 네. 소설 쓰세요. 노벨상 진심이 하나 받는 걸로 우리 선생님도 KBS 방송국에 20년 계신 분이야. 진짜 나는 어디 한 번 그런 상상력에 대해서 진짜 오늘 감탄했어. 나는 이렇게 아주 이 가슴에 철갑을 들었어. 올라옵니다. 철갑 탄의 댓글이 엄청 올라와요. 이제 철갑 진짜 말도 안 된다. 지금 아, 제가 왜 수준 문제라는 얘기를 하느냐면 더군다나 조작이라고 주장하시는 선배님들이 잔뜩 계시고
또 후배들까지 있는데 네. 수준 이런 말을 하면 이건 예의가 바른 말은 아니죠. 수준이 없으시네. 예의 바른 말은 아닌데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제가 이름을 얘기할게요. 박주현 변호사. 예. 가로 세로. 예. 이거는 그 사람들이 예. 방송을 공개적으로 했으니까 예.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부천의 어느 지역에 예. 도저히 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예. 도대체가 뭐 초당 몇 명이 투표했는 그래요. 했다는 예. 얘기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예, 예. 그 제가 이걸 들으면서 예. 야 박주현 쟤는 저 실력으로 청와대에 근무했습니까? 박근혜가 탄핵당했다. 에이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가로세로 저는 가로세로에 대해서는 아주 뭐 전혀 다르게 보기 때문에 언급의 가치도 없는 거죠. 완전히 가로세로 쪽으로 싸치고 그러면 심의한수는 아니 더 이상 얘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박준희 이상 대화하고 박준희 얘기가 이런 겁니다. 네. 박준희 얘기에 대해서 믿고 계시죠? 아니 믿고 있죠. 예. 네. 네. 믿으시면 안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니 그거 아닙니까? 4.7초 만에 예, 그 사람 예, 그렇죠. 18,000명 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왜 거짓말인지 거짓말이 아니고 굉장히 무식한 얘기예요. 너무 무식한 얘기여서 제가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걔들은 어떻게 계산했냐면 자동차가 현대차가 공장에 나오는데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에 한 대가 빠져나오는데 2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자, 2시간이 걸렸는데 현대차가 하루에 예를 들어 1,000대를 생산했다. 이거 거짓말이다. 이런 거거든요. 2시간이 한 대당 2시간이 걸리는데 이게 계속 있는 겁니다. 이게 2시간에 여러 대가 2시간 안에 다 통과하고 계속 컨베이어 벨트에 실려요. 문제는 이런 게 여러 개가 있다는 겁니다. 예? 몇 개가 있었어요? 라인이. 라인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거기 저 부천에 아니, 8개인가 있었죠. 아니 그러니까 아니 투표소가 투표소 하나예요 그거. 투표소 하나고 네. 예를 들어서 표 나눠주고 네, 네. 하는 거 구멍 넣는 거는 하나예요. 네. 구멍 넣는 거는 하나인데 표 나눠주고 접대하는 게 거기 8개 라인인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근데 이 바보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선생님이 여기서 1층까지 내려가는데 아, 5분이 야. 걸리는 겁니다. 5분이. 5분이 걸리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거 공개해도 좋습니다. 내가 그 작은 바보라고 불렀다는 걸. 선생님이 여기서 1층까지 내려가는데 5분이 걸려요. 그럼 우리 5명이 내려가야 돼. 그러면 5 곱하기 5. 25분 걸립니까? 아니죠. 25분이 아니죠. 그 사람들이 제가 같이 가시죠. 다 같이 가시면 한꺼번에 내려가면 전체 시간이 25분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 시간 25분이 안 걸리죠. 이런 것도 중요한 거 아니고 전체 시간 25분이 안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 가지고 몇 초에 한 명씩을 하고 줄을 서면 무슨 뭐 어디 숙대학 같이 줄을 서야 된다고 거짓말을 하는데 거기에 보수 국민들이 넘어가요. 아니 아니 아니야. 미치고 환장합니다. 도대체 무슨 바보들이고 쇼하나 지금 이 새끼들이. 자 잠깐만. 지금 그렇다면은 저도 동의를 못하는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팩트를 잘못 이해하고 계세요. 아닙니다. 그겁니다. 들어가는 줄은 들어가는 줄은 두 줄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는 투표함이 선관위에서는 23개라 그러고 응? 이 사전 저 관외 투표 뭐 5개 뭐 해서 23개라 그러는데 그게 아직 확실하지가 않아요. 진짜 이 구멍을 23개를 배치를 했는지 투표지 나눠지는 걸 얘들 그러니까 계산은, 이게 얘들 계산은 주장과 얘들 계산은 차 한 대 빠져나오고 에이 그거 아니라니까 걸린다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그거 아니에요. 이런 거 계산할 필요 없지. 절대 그 현장에서 바로 개표를 하면 투표하는 현장에서 바로 개표하면 아무것도 염려 없지. 선생님 아, 진짜 마지막으로 선생님 제발 부탁드리는데 지금 수도 없이 아까 우리 선생님은 뭐 산처럼 뭐 산처럼 뭐예요? 산처럼 증거가 쌓여 있다 그랬죠. 제가 여기서 아니 여기 산처럼 표현 안 했습니다. 여기 네이버 치고 들어가면 보시면 돼요.
전파에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정 대표님 바쁘니까 그 다 일일이 검색할 수도 없고 하면은 기자들한테 좀 응? 니네 팩트 검색을 좀 해보라고. 산처럼이라는 말을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 인터뷰하고 그 다음날 신문에 제목을 어떻게 달아야 되나 하고 고민을 한다고 하다가 거짓말이 산처럼 쌓였다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제가 그때 제대로 표현 안 했네. 지금 정규대 선생님에 대한 실망과 의혹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 거고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자, 그 잠깐만. 그 산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산에 묻힙니다. 정규대 손 모셔야. 제가 저 무시 보지 마세요. 난 오늘 정말 애정의 마음으로 온 겁니다. 그럼. 우리 정규재 선생님 무너뜨리러 온 산이 아니고 그 산의 허물을 헤쳐서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입장에 계시니까 이것이 야당이 나서서 이걸 국정조사하고 특검을 해서 아까 말씀처럼 가짜들도 좀 있어요. 내가 보니까 부풀려가지고 한 사람도 있더라고. 이러한 것을 투명하게 국민의 이 손더미 같이 똑똑한 국민 또 체험한 국민 또 속은 국민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 국민이 주인이에요. 부족하고 허물 많은 국민을 올바른 길로 양대로 몰고 가는 것이 리더자의 책무고 사명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욕이 산을 이루고 있으니 말씀하실 때 너무 무서운 표정을 안 무서워. 안 무서워. 나는 지금 무슨 군눈 내리고 할 일도 있어. 제가 지금 왜 강조를 하다 보니 왜 무섭습니까? 제가 두렵겠죠. 제가 옳은 말씀을 드리니까. 저보고 천사라 그래. 국회의원들이 무서워서 자, 그래서 네, 이렇습니다. 마지막 잠깐만. 예. 그래서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중요한 중심에 계시니까 반드시 국정조사를 통해서 특검을 해서 국민의 의혹을 다 해소시키고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가서 보수의 자리를 반석에 세우게 할 수 있는 입장이 계시기 때문에 온 거지. 그럴 가치도 없는 분 오지도 않아요. 아이고, 우리도 개인의 귀한 분이에요. 뭐 왜 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오셨는데. 맞죠? 그렇게 해주세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제가 참 이 원하는 답을 못 드려서 안 하시겠다는 거네요. 뭐. 그 점은 죄송한데 토론은 안 하시겠다는 거. 이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저는 계속 해갈 겁니다. 해가고 이제 임기 만료까지 하실 거죠? 뭐 어쨌든 열심히 하려고 다음 대선까지 하실 거죠? 예,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4.15 부정선거가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진상을 결론을 내놓고 하지 마세요. 그건 언론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예. 의혹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시는 건 괜찮아. 의혹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시는 아니 이런 정규제 방식에 뭐가 위대하다고 60만씩 들어가 있어. 그거는 소설가들한테 용기도 없고 결단도 없고 우리 정 대표님은 야, 진짜. 우리가 신뢰했던 언론인이에요. 너무 실망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지난 3년 동안 보수 운동을 이끌어왔던 지난 3년 동안 보수 운동을 이끌어왔던 여러분들이 지난 선거는 조작되었다 하는 주장의 깃발 아래 다 모이셨거든요. 네, 맞아요. 민주당이 정말 좋아할 겁니다. 왜요? 왜 좋아합니까? 아, 이제는 보수는 거의 완전히 이제는 괴멸된다. 보수는 일반 유권자로부터 완전히 이제는 분리시킬 수 있다. 네. 아주 좋아할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이 보수 애국 시민들이 제가 여러분들이 저에게 와서 비난을 안 하셔도 지난 한 달, 두 달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비난에 직면했겠습니까? 뭐 죽여라 살리라 해서부터 뭐 편지 오는 거에서부터 뭐 말도 못하는 심지어 지난번에 그 안정근이 뭐 하는데 가니까 주먹을 쓰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정규제 내에 계좌식이 굉장히 극도에 지금 처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3년 동안 보수운동을 그렇게 하고도 결과적으로 너무 허망한 결과가 된 여러분 심정은 제가 더 잘 알죠. 왜? 제가 마지막에 정말 보수가 괴멸되고 표가 떨어지는 소리가 막 밤마다 환청이 될 정도로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어서 정말 그때 제가 저 방송을 하면서 황교안이 당신은
지금이라도 대선 후보 불출마한다고 선언을 해라. 그러면 1% 돌아설 거다. 1%. 황교안은 대권 자격 없습니다. 어떻든요. 들어보세요. 그렇게까지 발악을 했는데도 어떻든 결과는 이렇게 되고 말았죠. 결과가 이렇게 되고 말할 줄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알았는데 통합당도 알았어요. 결과가 이렇게 될 줄은. 그때 정신 있는 사람은 통합당 안 한다고 다 알았습니다. 선거 전에. 그래서 결국에는 유시민이가 나서 뭐 190석이다, 200석이다, 이 지랄까지 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래도 한국당이 한 두세 석은 챙겼어요. 아, 유시민이 때문에? 유시민 덕분에. 유시민 덕분에. 유시민이가 200석을 불러주는 바람에 그래도 보수가 마지막 날까지 나올 사람들은 다 나온 겁니다. 보수가 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올 사람들은 다 나온 거예요. 문제는 저쪽에서 100만원씩 고무신 얻어먹고 100만원짜리 고무신 얻어먹고 억수로 나왔다는 겁니다. 왜? 돈 먹으면 물 키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부정선거예요. 근데 지금 보수 어느 누구도 100만원짜리 고무신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아니 거기 얘기하죠. 그거 얘기 안 하는 주땜 전선으로 안 싸우죠. 주땜 전선으로 안 싸우죠. 왜? 지네도 준다 그랬으니까. 예. 주땜 전선으로 안 싸웁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전선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전체 전선이 무너져서 통합당이 겨우 한다는 게 기본소득 우리도 죽게 이러고 앉아 있는 겁니다. 지금요, 이대로 이 상태로 가잖아요. 이 선거 안 끝납니다. 나는 사법부가 무슨 심사로 개표하면 그거 대조하는 거를 7월 달에 한다는지 모르겠는데, 저거 지금이라도, 내일이라도 저 날짜 정해서 깨면 돼요. 근데 안 해요. 왜? 쟤들은 뭐 빨리 할 이유가 없네. 이유가 없으면 시간만 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왜 시간을 끊느냐. 지인 빼는 이거 해봤자 이거 해봤자 입증 안 된다. 해봤자 보수 중에 그 누구도 승복할 사람이 없다. 그렇게 해서 불승복. 우리는 불복이다 하고 민경욱이부터 나와가지고 떠들기 시작을. 민경욱이 정말 참 딱한 게, 참 딱한 게, follow the party. 네? 다 아시죠? follow the party. 중국에. 그래서 제가 민경욱한테 우리 기자를 시켜서 위에 있는 follow the party가 만들어진 맨 위에 있는 표가 있거든요. 101, 118, 어쩌고저쩌고. 요 숫자 어디에서 나온 거냐? 이 숫자 어디에서 나온 건지 얘기를 해라. 지도 어떤, 모른다. 어떤 숫자요? 그 숫자 나온 거는 유튜버에서 밝힌 사람이 있어요. 대구에서 이진법으로 이진법으로 붙잖아. 다음에 앞에 0을 붙여. 아니 무슨 당을 따느라 팔로우 이진수법으로 해가지고 다 밝혔잖아. 그래서 저 네가 그 누구한테 들었냐 얘기를. 그 숫자의 원천이 뭐냐. 둘 다 모르는 거예요. 파티 단어. 그러면서 지가 국회의원이라고 그걸 대중에게 떠들고 앉아있는 그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지도 아 설명 다 했잖아요. 그 아니 나중에 해명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다 했어. 초기에는 다 했어요. 초기에는 누가 제보한 걸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자기가 그걸 솔직히 이해를 못하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낸 사람 대군가 어디 있는 사람인데 찾아봐가지고 그래서 다 해명을 했어요. 그래서 정성훈님 어디에 올라왔거든요. 특검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래, 그래. 조사를 통해서 지나면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가면 저 다음 대선 후보가 대선 1년 전 정도에는 거의 결정이 돼야 되는데 한국당, 통합당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보수가 그러면은 무슨 대선입니까? 지금 통합당이 좌경화되었으니까 진짜 제대로 된 보수의 정당을 하나 만들자. 그 동력이 없습니다. 지금 동력이 전혀 안 생깁니다. 왜? 그 말하자면 그걸 지원하고 저 키워줘야 될 외국 시민들은 다 딴 동네에 가 있어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럼 다음 대선 뭐? 다음 대선 보나 마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도 오늘도 지나가는데 우리한테 일반 시민들이 다 이렇게 하면서 부정선거라는 게 많아요. 너무 독재자분이세요. 우리 정 선생님은 완전 독재예요. 언론 독재. 국민들이 그렇게 대화가 안 돼요.
동감해요 하면서 그러자 그래서 합니다. 우리나라 빨리 공산화 돼서 전부 다 개돼지 돼야 된다. 저도 그거 동감해요. 보수가 다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보수가 무식하고 무지하고 좌파들의 놀이에 말려들어서 지금 바보짓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언론이. 예. 예. 지금 이렇게. 근데 그거를 민경욱 보세요. 그 말이 됩니까? 그게 처음에 자기도 모르고 얘기했다. 아니 그 숫자가 어떻게 나와서 파노도 파티가 되는지도 모르고 이 숫자의 원천이 어딘지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지가 누가 시키는 대로 그걸 따지기 전에 지가 대중한테 나와가지고 지도자라고 완전 무결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정 대표님도 그런 오만에 빠져 있어요. 진짜 너무 정 대표님은 완전 무결하다고 생각하는 거 자체가 완벽하신가요? 그랬어요. 아, 정 대표님 판단이 다 완벽하냐고요? 앞으로 이렇게 하시자고. 자 여기는 어차피 정치를 안 하잖아요. 정치를 안 한 언론인이 더 나빠. 그러니까 정치가 똑바로 하시든 언론이 똑바로 역할을 하셔야지요. 충실합니다. 한쪽으로 왜 기울었습니까? 충실하라면은 완전 수강적이야. 자 지금 저는 무대 봅니다. 이 물증이라고 그, 파헤친 거 그래도 쓸데없는 말은 안 해요. 아니, 선생님 죄송한데 저 오늘 집에 들어가시면 물론 이, 또 보다가 화가 날지 몰라도 펜앤마이크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펜앤마이크 안 봅니다. 저는 오늘 너무 실망을 했어요. 오늘 들으면 다 들은 거 진짜 너무나 기대를 많이 하고 왔는데 확실하게 네. 지금 드러난 물증에 대해서 정 선생님 그 궤변에 제가 넘어갈 사람이 아닙니다. 팩트 규명을 하셔서 아 이거는 아니고 가짜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지워나가시든가 네. 아니면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네. 안 그러면 그 전 단계에서는 결론을 내지 마시고 자.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정 대표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의혹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 그걸 네. 규명을 해야지. 규명을 해야죠. 그러면 우리 저 민초들 힘으로 됩니까? 그럼. 저 미래통합당 저 새끼들이 네. 입 쳐닫고 있으면 안 돼요. 나서야지. 저것들 해체 다 하고 그럼. 네? 지금 우리가 보수가 다시 살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어? 아까 신당 뭐 만드셨는데 저것들이 있는 한 신당을 누구든지 그 만들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근데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이 지금 국회에 들어가서 뭐 입법 하나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저 좌파들이 제안하는 법 하나 막을 수가 있겠어요? 못하잖아요. 예. 저것들 할 일이 없어요. 네? 저 네. 백수나 마찬가지예요. 네. 네. 미래통합당의 가장 잘못된 저것들이 왜 저 안에 있습니까? 이민을 듣지 않고 네? 이렇게 수만 명이 그런 잘못된 오해로 지금 몰려가고 있다. 그러면 그걸 부르고 나서야죠. 그 사람 양무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야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네, 그 네. 일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그런데 지금 그 일을 못하게 하시죠. 아니, 못하게 하시죠. 왜 못하게 하시죠? 욕 안 해줘. 언제 욕했어요? 제가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정규재 선생님한테 제가 욕 안 했어요. 아니, 제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요청한 거지, 요청. 예, 그러니까 제가 그런 네. 요청대로 네. 열심히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네, 토론하지 말고 토론 같은 거 하지 말고 우리 지쳤으니까 팩트 빨리 돼, 빨리 이 어마어마한 네. 정기자 선생님의 말씀이 미통당이 보니까 핵폭탄 같으니까 딱 전화해서 오늘 어마어마하게 혼났고 지금 팬인데 마이크 문 닫기 직전이니까 빨리 듣고 해라 그러시면 돼. 맞아요. 오케이 박수. 네. 그 한마디 하시면 돼. 그러면 여기 제가 올게. 정지 선생 최고라고 제가. 이재명이가 수박상을 줄게. 아니 그거만 하면은. 그만 하면 돼. 여러분들 사이트 구독자 최고인 100만, 1000만 방송부터 세우세요. 신문사도 세우시고. 60대라고. 맞죠? 그럼 아예 맞아요. 여론조사할 때도. 지금 돈 있는 데는 저. 가세연하고 공병훈이가 거기 가서 아니에요 선생님 정규 선생님 거기 가서 아니 그거 이상을 풀 수 있다니까 그게 아니라 정규 선생님 저는 뭐 그렇게 크고 싶은 생각은 방송국 신문사 하실 계획 우리가 다 도와드린다고 그것만 하시면 네. 영웅 되시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정 대표님이 공병선거 왔다 공병선거 아 그것도 뭐 자신은 주필 내려놓으셔야지 주필 왜 하셔 공병선거 한친 자유당을 만들어서 이 부정선거 할 거를 알고 미리 만들어서 계획을 세우고 예, 자 뭐야
우리가 이제 부정 선거를 캐낼 사람들을 선란해서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아직 그 부정 선거를 떨쳐낸 거 아니에요. 부정 선거라고 하는 사람 모르시는 게 아니라 지금 유현 선생님이 그때 그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우리한 당선을 쓰는 사무실에서 그 같이 우리 그 토론을 어떻게 해야 해서 주장하는 사람은 바보 취급되고 뭘 몰라서 거짓 주장하는 사람 엄청 존경을 했어요. 진짜 전에 몰랐어. 부정 선거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논리적인 사람으로 이미지메이킹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참이 언론인이 언론인답지 않게 토론을 조정으로 토론하는 건 아닌데 왜 그런 얘기를 그냥 지금 아니, 계속 그러니까 설명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아니, 말씀하시는 걸 직접 들으면서 뭐 이, 왜 그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냐 하면은 우리 정 대표님은 이미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 숨겨놓고 공표를 안 했으면 모르는데 온 국민이 다 알아버렸어. 아까 주필님께서 부정선거 얘기하는 사람은 다 가짜고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자, 말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정재재 주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런 사람이라고 판단이 들어야만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어떻게 몰라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치네. 어떤 분은 일리 있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게 훨씬 많기 때문에 미래통합당 네. 그것만 해주세요. 미래통합당 좀 조져요. 그래야. 네, 그것만 해주세요. 특검하도록. 증인들까지도 전부 다 사기꾼 거짓말에 동참하는 사람도 말씀하시는데 말을 뭐 어떻게 더 합니까? 아니 우리는 이미 버렸는데 우리는 그것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미 버렸는데 다시 살려면은 그 길밖에 없어요. 아 저들을 낳은 놈들이 누군데 어디 저들이 우리를 버린다고 이런 배열망덕한 네 이것으로 오늘 오직하면 이 뜨거운데 국회의사 앞에서 사무실에 와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끝까지 또 말씀 나눠주신 우리 정기 선생님을 믿고 네 우리 기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가면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네 기대를 해보면서 갑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진실에 기반해야 되는 것 네. 그 말을 네 진실을 밝혀주실 분 믿고 가겠습니다.